패밀리마트에서 라인페이를 써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라인페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여기. 아, 된다, 된다. 라인페이 된다. 여기 사는 돈 없네.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나 또 배는 별로 안 고픈데. 네이버 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앱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누르고 QR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비밀번호를 넣고 나면은 너 주제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딱 라인팩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종업원에게 보여줍니다. 라인팩 이렇게 라인팩이 되네. 좋습니다. 하면은 결제했다가 나오겠지. 기준 5,600원. 그리고 메일도 왔지. 네이버 페이로 1번 결제 성공. 어때? 신기하다. 진짜 편하지? 어. 이거 일본에서는 거의 카카오페이 아니야? 라인페이, 라인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개념 아니야? 근데 네이버 앱으로 할 수 있는데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가 되는 거지. 대박인 거지. 사람들이 네이버 포인트 많이 쌓나? 그냥 쌓고 가면 되는 거지. 편하지. 우와, 새로운 개념의 화폐. 그치. 그러니까 라인페이랑 연동을 해버리니까는 엄청 편해져 버렸어. 라인페이가 나온 지 얼마나 됐지? 라인페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이버 페이와 연동을 시키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 앱으로 라인페이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장점이지. 이게 환율이 좋아. 왜냐면은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환율하고 여기서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거든. 여기는 매매 기준일이라는 환율을 쓰고 신용카드는 환전할 때 환율을 써. 더 안 좋은 환율을 쓰고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원래 붙거든. 비자 마스터 1%랑 신용카드 수수료 0.25% 정도 붙는데 이거는 그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지. 어떻게 환율이 그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지? 그런 환율을 적용을 한 거지, 네이버가. 좋지. フィードバックレシートが出まして、うちのお店のよかったらフィードバックですね、アンケートのサイトからご協力お願いします。